나 머리 아파. 머리야. 두통. 자, 가봅시다. 오늘 해볼 게임.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제가 컴퓨터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라는 게임은 정말 저에게 누구보다 쉬울 수 있죠. 설치 준비 중입니다. 패신, 패션 정보는 필요 없죠. 그다음에 라이센스 계약. 뭐 이런 것들은 다 읽고 나서 끝까지 내리고 계약에 동의를 해야만 다음이 눌리죠. 이거 뭐야?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되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고속 다운로드를 사용하세요. 컴퓨터 취약점 수정 하지 마. 유토브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찾아보세요. 설치.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방식이구나, 악성 코드를. 악성 코드가 0개 설치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쉽네, 게임이. 엄청 간단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퍼 벨트 전체 연구에 주력하는 천문학 연구자 명왕성입니다. 내 연구에 매우 유용할 수 있는 CCSST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단점은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 과정에 수많은 악성 코드를 강제로 설치한다는 거죠. 정말 불합리한 일입니다. 톰 씨가 악성 코드 설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CCSST 설치 프로그램을 첨부하였으니 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봐. 와, 이거 오자마자 왜 설치돼? 뭐가 더야? 더 많은 설치 옵션. 자, 환영. 복잡한 천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장시간에 걸쳐 복잡한 천체 시스템의 움직임을 높은 정확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뭐 있는 거 없는지 이제 이런 데 잘 봐야 돼요, 지금. 더 눌러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체크 다 해제했고요. 다음. 복잡한 천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도구의 설치 경로를 선택하세요. 복잡한 천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도구가 컴퓨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3개 설치됐다고? 응? 어. 에? 위에 내리는 게 있다고? 아! 와, 설치 옵션이 여기 우측 위에 여기 버튼 숨겨져 있네. 인기 영상, 네트워크 가속기, 유니버셜 다운로더 다 꺼요. 와, 미친 게임이세 이거. 정상 설치하겠습니다. 오케이. 0개 악성 코드. 미쳤네. 농업 보조원 설치를. 에? 어. 설치를 다 해보라고요? 악성 코드 두 개 아닐까? 그래, 두 개가 되겠죠. 요건 악성 코드예요. 지금 제 컴퓨터에 악성 코드 걸린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반짝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아, 거기서 저 설명 문구에 있는 마침을 눌러보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악질이라고요? 그런 게임인 것 같아. 이러고 나서? 암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일로 와서 응? 아, 여기서 마침을 누르라고? 마치다. 농장에 좋은 도움이. 부의 길로 가는 오랜 친구.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사용해 100% 만족을 교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네요. 뭐죠? 뭘까? 여기서 우방단 X요? 그냥 게임이 꺼지잖아요! 야, 그냥 게임이 꺼졌잖아! 뭘까?
아니에요. 다른 거 먼저 하면 안 돼. 이 설치하고? 여기서 마치다를 누르면? XQ를 누르면? 아. 뭐지? 아닌데? 농업 보조원을 설치했더니 악성 코드가 두 개였어요. 마지막 거는 설치를 해보자고요? 마지막 거만 설치해보죠. 좋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됐어요. 야, 자식아! 악성 코드가 두 개가 되었잖아.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 아. 왼쪽에는 연필 그림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는 그림들이 클릭되는 그런 건 아니야. 어디에 뭔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숨겨졌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딱히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 보이는 게 없음. 뭘까? 농업 보조원을 설치하는 건가? 악성 코드야. 얘도 악성 코드라고. 아, 나 해적 천국이 널뛰고 있다. 창은 안 늘어나나? 안 늘어나네요. 야, 이거 집단지성으로도 지금 안 찾아지는 거 실화인가? 저도 설치 도중에 취소를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동의를 누르면 약관이 늘어난다고요? 그런 건 없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고 뒤로 돌아오면? 딱히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어디다 숨겨놨지, 진짜? 에고.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약간 꼼틀꼼틀거림. 이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체크는 아닌 것 같은데. 설치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좋아요 하면은, 모니터 뒤에 선이 진해 보인다고? 네? 악성 코드 한 개 뜨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음 메일이 왔으니까 정상으로 된 거라고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단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평생 찾아가지고는 못 찾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거를 찾아야 되는 방식이라고. 아, 이거는 진짜 모르면 그냥 계속 찾고만 있었겠네. 아, 이건 좀. 어, 이건 조금 불쾌한데? 상당히 불쾌하구만.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제 이름은 루베우스 해그리디이고 학교의 사냥 터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학생들과 자주 교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가 될 동물만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에 채팅 및 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훌륭해 보이지만 항상 번들로 제공되는 정크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해서 학급 교수님께 소프트웨어를 들여 공부하게 됐는데 이런 묶음 설치엔 속수무책입니다. 좋아요. 다음 걸 먼저 해보죠. 자, MHN은 약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 소프트웨어로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동반자입니다. 설치를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 한번 쓱 아래 내려서 봐주고 중간에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킹 한번 해주고 딱히 뭐가 없네요. 동의를 하고요. 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다음이 있죠? X? 이거 뭐야 이거? Warning.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왠지 느낌이 쎄해. 동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뭐지?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MHN을 설치하는 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더도 설치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싫어. 싫다고. 어? 뒤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여기 이게 뜨네요.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소프트웨어 최종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더를 설치하지 마세요. 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네. 자,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마치다. 악성 코드 연계. 그래, 이게 맞지. 아, 체크 안 하고 다섯 번 하면 뜨는 거예요? 아. 자, 천 원 받습니다. 뭐야, 이거. 안녕, 멍청한 톰. 잘 지내? 광고가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의 수정은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네가 속인 부당이익을 뱉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3,000달러를 주면 당신에게 평화를 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돈을 3,000달러를 뺏기는 거군요. 나쁜 놈의 해적놈들. 절대 당하지 않겠다. 해적한테 당했네. 이런 식이었구나. 돈 안 줘도 돼요? 모르네? 돈을 왜 줬지? 안 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아, 제가 그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고지서 날라오면은 꼬박꼬박 내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이거 고지서 날라왔길래 그냥 바로 냈네 그냥. 아... 아 이게 그 성실한 납부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냥 납부를 해버렸네요. 아 이런 진짜. 아, 제 이름은 파출리이고 사서 관리자입니다. 최근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이 이유 없이 분실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설치를 도와줄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형이 맨날 이상한 사이트 보고 다니다가 해킹당해서 익숙한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사이트를 보고 다니지 않아요. 자, 아래로 쭉 내려보고 나서 계약을 동의를 하고요. 약간 뒤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퍼펫 마스터는 취소하고요. 다음. 이러면 마치다. 악성 코드가 한 개 설치되었습니다. 너 뭐 어디다 숨겨놨냐? 이거 뭐야 이거? 아! 설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호문 플로트 앨리스 도서관 뭐야? 아니 저기 취소에다가 숨겨놓는 건 좀 악질이긴 하네. 이렇게 하면 다 꺼지겠죠? 됐다. 다 지웠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죠?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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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이트 버전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아, 그러네요. 이런 씨. 설치를 안 했다고 악성 코드가 설치된 걸로 되는 거야? 아. 세상에. 좋아요. 1200달러 받았습니다. 홈씨. 내 이름은 다카르이고 직업은 예 왕자님. 나는 바다를 사랑하고 완전한 바다의 팬입니다. 저는 항상 물속으로 잠수를 할 수 있는 배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해왔는데 선체가 밀봉되어 바닷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한 물을 펌핑하고 방출하여 차체 무게를 변경하고 바다에 자유롭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배에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수함 설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 이 링컨 아일랜드 쉽 뭐야 이거 엔시클로페디아인가? 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취소! 아! 야! 갑자기 피지컬로 나오면 좀 곤란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설치 끄고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민박 및 군용선박, 소형보트를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선박 백과사전 지식은 물론 풍부한 지식을 참고할 수 있는 선박 백과사전 설치한걸 환영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별다른거 없는데? 최대 규모 항해 포럼 다섯 개의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고요? 다섯 개? 오? 다섯 개? 아닌데? 좋아요 누르면 그냥 바로 꺼지는데? 위에 X 표시 있는 것 같아가지고 X 표시 눌렀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 치워지고 싹. 야 이거 뒤에 숨겨놨네 이거. 아 야. 야 여기서 먼저 취소를 눌러서 이걸 끄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 X 표시가 회색으로 연하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 숨겨져 있네요. 켰다.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이거 정말 악질스럽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악성 코드는 일단 넘어갔죠. 0개. 와, 쉽지 않은데? 1500달러? 좋습니다. 톰씨, 내 이름은 터피예요. 얼마 전 저는 당신이 악성 코드 폭풍 시작자라고 의심하여 당신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디세오 서명 이메일도 내가 보낸 거고, 이는 귀의 컴퓨터의 광고 플러그인이시겠어요. 나도 너한테 3000달러를 갈취했죠. 이게 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이었죠. 오, 며칠 전 난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크롬이라는 소녀를 만났죠. 그녀는 이 악성 코드 폭풍이 발생한 혼란이 언제 했는지 말을 해줬습니다. 아, 죄책감을 해서 3000달러에 1000달러를 추가로 보내줬네. 아까 멍청하게 3000달러 속았다고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실한 납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어디 해볼까 이번에? 이거 뭐야 이거? 자, Amazing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전자책 상점입니다. 당사의 킨들 제품 시리즈는 전문적이고 편안하며 편리한 전자책 읽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자, 여기 아래로 쭉 내려보면 그게 없고, 나는 계약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라는 게 있네요. 자, 보호 플러그인, 방해 금지 데스크탑이랑 정보를 얻으세요. 이거 하고, 반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속보를 꺼요. 또 뭐 없어? 다음. 뭐, 엄청 쉽죠? 가뿐하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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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잠깐만, 이것도 어디다 숨겨놨지? 다음. 옵션. 취소. 설마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소니 월드가 있고? 아닌데? 여기서 X? 아닌데? 어디다 숨겨놨냐? 취소 아니고? 다음? 아우 눈 아파! 이 자식들 이거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거. 옵션. 여기서 이전을 누르면? 아닌데? 오. 네모 사이에 간격이 넓은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취소 위에 뭔가 흰색 글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옵션, 이걸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응? 방해 금지 대상. 설치를 완료하려면 마침을 누르세요. 아니,
뭐지 도대체? 설치 중 취소가 없는데? 아 이거 사람 잡네 게임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방해근지 데스크탑 가젯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마 저게 데스크탑 가젯을 방해를 금지하게 만드는 건가? 그런 건가? 아닌데 두 개인데? 반품이 뭘까? 반품. 별 생각 없이 반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봤더니 야 뭐죠 이거?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세요. 야 진짜 이거 씨. 와 우클릭에다가 숨겨놨네. 와 와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완전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와 우클릭에다가 악성 코드를 숨겨놨을 줄은 몰랐네. 야 사과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야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란란루입니다.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였죠. 저는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재능이 없을 수도 있죠.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요운형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지금은 햄버거 감튀를 주로 파는 패스트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데 말이죠. 예전에는 의상 디자인을 엄마가 했는데 이번에도 직접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더니 악성 코드가 가득 찬 거예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자, 제트 디자인 패션은 가장 의류 있는 의류 CAD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자, 계속 그럼 다음은 클릭하세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도 눌러봐요, 한 번씩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 약관부터 서서 읽어봐요, 살짝. 아래로 내리듯이. 자, 이전에를 누르고. 잠깐만, 이전에 왜 이전화가 있죠? 여기 불 왜 들어오나 하고 눌러보니까 뒤로 가지네요? 씨,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자 여기요. 우리가 당신이 어떤 놀라움을 준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경험, 벽지, 사랑 전문가 로즈. 그리고 뒤로 가서 피트니스와 홈 서비스와 클릭 한 번으로 999 업그레이드. 뭐야 다 껐죠 이제? 최신 패션 접시와 검색 엔진 편리한 사용. 뭐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악성코드 제로. 바로 제로! 자, 뭐 이번엔 좀 쉬웠어. 사실 좀 뭐랄까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는데 좀 심플했달까? 크 악성코드 연계 설치. 뭐 좀 간단했습니다. 자, 1900달러 받아주고요. 젠장. 나 사랑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36가지 사랑전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많은 악성코드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어 골치가 아픈데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야 되네? 하하 톰씨 제가 당신에게 그런 농담을 해도 괜찮길 바랍니다. 나는 한동안 매일 번들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지혜와 용기를 갖고 싸우며 요령을 배웠는데 그 작은 요령은 당신에게도 전문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는 건데 아래로 또 준나 내려야 되네. 좋아요. 어디 한번 풀어보자고.
잠깐 기다려봐. 사랑은 36가지 전략. 사랑의 리모컨을 굳게 잡아라. 설치 마법사가 곧 완료되러 갑니다. 뭔가가 처음에 설치를 하고 시작하니까 불안한데? 어디보자. 별다른 건 없어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도 한번 눌러보고 예스키도 한번 눌러보고. 사랑은 72가지 변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움직여져. 어? 야 이거 왜 움직여지냐고 이거. 대통령은 나를 사랑한다. 인기 아이돌 드라마. 아니 이거 왜 움직여지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 아씨. 아, 자, 마치다. 어? 뭐야? 잠깐만, 악성 코드 왜 세 개나 설치돼? 잠깐만 기다려봐. 취소. 여기서 먼저 체크 해제를 해놓고? 응? 여기서 세 개가 더 있다고? 뭐가 번쩍였다고요? 나 왜 못 봤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최종 라이센스 계약 뒤에 이거 숨겨놓은 거 뭐야 이거? 채팅방, 온라인 게임 포털 데이트, 브라우저 홈페이지로 잠그는 거 해제, 계약에 동의는 해줘야겠죠? 아니, 야 잠깐만 여기에 숨겨놓는 건 좀 씨. 아 뭐 그래도 이거 바로 찾았네요. 아씨. 야, 이 게임 쉽지 않네. 악성 코드 0개. 오케이, 오케이. 아마 한 번에 깨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네. 좋아요. 보상 500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상 아래로 내려서 2,000원. 읽기 삭제. 자, 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야, 뭐 별거 없네? 당신이 이 시대에 꽤 잘 해내고 명성과 부를 모두 얻었습니다. 자, 내 이름은 게이브고 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유명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가 1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오, 부자신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만든 세상이고 그 사람이 심심해서 악성코드에 대한 아이디를 떠올려 게임으로 만든 것이죠.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이 번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뭐 그런 소리네요.
자, 이제 한 번씩 이제 다 보게 되죠. 이제 점점 다 보게 돼. 마우스 오른쪽도 누르게 되고 여기 있는 이전 버튼도 누르고 취소도 한번 누르게 되고. 여기는 왜 톱니바퀴죠 이번에? 아씨. 야, 이번에 왜 모니터 안에 그림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는데. 자, 눌러지는 거였죠? 로타 투 아르카나 할인 깨진 폰과 라이프 오브 칠드런을 끄겠습니다. 이가 왜 기네. 자, 라이센스 계약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문제 없고. 고퍼 포트리스 끄고.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다시 떠봐. 응? 스팀 업적인가요? 아 그런 거야? 마침. 아. 악성 코드가 있다는데? 보였다고? 왜 나 안 보였지? 빨리 떠봐.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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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이 왜 안 떠?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더 많은 유아 교육과정을 수강하세요를 체크 해제할 수가 있네? 아니 씨. 이거 신기한 게임이네요. 아무튼 3,000달러 좋았죠? 30만 모아야 되는데 거진 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봄씨 제 이름은 후지오예요.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만화가가 되었으니까 마음속으로 구상했던 캐릭터를 현실로 만들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고양이를 그리고 싶은데 인기가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리기 위한 페인팅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은 악성 설치 프로그램이 번들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슈퍼 알트 이매진. 자, 지금 이제 보면 컴퓨터도 제대로 돌아왔고 이거 드래그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안 눌러지고 여기 아마 없고 취소해 뭐 없죠? 세상에 이걸 다 해본다고? 이전까지 눌러보고 여기 아래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킹도 좀 해보고 여기 아래 뭐 없죠? 뭐 좀 이상 없는 것 같고 좋아요. 다음을 한번 누르고요. 자, 소프트웨어 최종 라이센스 계약 쪽에도 한번 눌러보고 마우스도 한번 여기다 올려보고 딱히 뭐 없고 좋아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뭐 없나? 뭐 없지. 없잖아? 그치? 여기도 없죠? 밑에 흰 줄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떠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밑에 흰 줄이 보여가지고 아까 이거를 작게 했다 크게 했다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흰 줄이 올릴 수 있는 거였네. 와... 설치 옵션 돈이 굴러들어오네요. 낚시 배틀, 향수, 에이스 컴뱃. 야. 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싶다고?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선택하고 설치하죠. 난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 위로 올렸지. 뭐가 아래가 흰 선이 있길래. 자, 성공적으로 설치를 마쳤습니다. 마침 연계 악성 코드. 야, 이 게임 정말 무서운 게임이다. 야, 이거 사람 잡겠네 이거. 자, BBA 뉴스 스페셜.
아무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도덕한 설치 프로그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죠. 자, 나는 시험, 교회 차를 망쳤다. 제 이름은 미스터 빈.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죠. 최악의 상황은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황색 차의 문에 자물쇠가 용접되어 있는 차와 충돌했다는 겁니다. 와우. 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소프트에서 자동차의 리뷰를 보고 싶은데 번들 설치 때문에 도와주세요. 게임 진짜 잘 가져왔다. 웃기네 이거. 자, 이거 안 움직여지고 버튼 뭐 없고 뭐야? 뭐죠? 잠깐만. 응? 여기서 이 위에 설치 마법사를 클릭하니까 갑자기 재설치가 되면서 숨겨진 친구들이 나왔어요. 오, 와, 다 눌러봐야 되는 거네요. 이거 조금. 자, 제 자리 좀 옮겨주면 안 되냐고요? 어디로 옮겨줄까요?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이면 잘 안 보, 이쪽이면 잘 안 걸리겠지? 어때? 오케이, 좋아요. 다음. 중간에 여기 설치 뜨고 뭐하고 그런 것 때문인 거구나. 자, 소프트웨어 최종 라이센스 계약. 뭐 계약 자체는 제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뭔가 얘네만 동떨어져 있길래 뭔가 해서 눌러봤더니 불이 꺼지네. 씨. 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어? 사마귀 새우 뮤비 라디오는 뭐야 도대체? 자, 나름 약관 잘 읽어보고 있죠? 좋아요. 이러고 나서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는 크게 문제 없고, 자,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다 설치 마법사. 자, 만티스 슈림프카 클럽이 설치가 완료되었죠. 악성 코드 연계. 와, 약관 안 보는 사람 참교육하는 게임이네. 이건 참교육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 자, 어디 보자. 이 그래픽 카드에서는 방귀끼는 원숭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오랫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톰 씨. 귀하는 이러한 정크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맞서 싸우는 선구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악성 번들 설치를 제거하는데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톰 씨. 우리는 귀중한 공헌을 했죠. 자, 지금 번들 설치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톰 씨에게 요청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만의 전문 지식이 있지만 저는 번들 설치를 잘 다루지 못하죠. 그러니 이메일로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 보내드릴 테니 이걸 클리어하고 3,500의 보상을 받아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이 마법사는 엔비디아. 야, 잠깐만. 엔비디아가 아니네? 엔비다. 엔비다 보도 익스피.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엔비다. 나 이거 엔비디아라고 읽었네 순간. 엔비다. 자,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최신 드라이버 버전을 보내주고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액션 프로그램 필요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오고, 자, 라이센스 계약을 한번 쓱 내리면서 봅니다. 당장 여기 라이센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설치 경로.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선택. 원클릭 데스크탑 가속. 컴퓨터 상태를 모니터링 하세요. 필요 없죠. 이렇게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이? 이건 100% 뭔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됐어. 한 개의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뭐야, 어디다 숨겨놨어? 뭐지? 어? 어? 뭐야,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데 지금?
어디 숨겨놨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도 없고. 제품 라이센스. 오. 양도할 수 없고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등등. 저작권. 약관이 따로 움직이진 않아요. 계약에 동의합니다. 설치 경로도 지금 크게 손댈 게 없고. 없는데? 또 어디에 숨겨놓은 거지 지금? 약간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지? 약... 야 이거... 와, 뭐지?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말해준다고요? 지금 제가 본 거 안에는 아예 없어요? 그걸 물어봅시다. 본 거 안에서 지금 못 찾는 수준이야? 그 정도이길래 그래요? 뭐가 지금 뭐가 억가가 있을 수준인 건가? 응? 그래요? 그 정도라고? 이메일로 드라이브를 받아야 된다고요? 프로그램을 키고 이메일로 드라이버 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를 다운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취소를 종료를 누르면 설마? 이메일로 받겠습니다를 눌러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됐지만 이메일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 제대로 된 버전이 날라오고 이거를 설치하는 게 정답이라고? 아니 지금 제 뒤에 게임 도우미 경쟁 부스터 이거 써있는데 이거 뭐죠 이건? 게임 도우미 경쟁 부스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뭐야 이거
벌써 깔렸다고? 아, 지금 체크 해제된다. 누르면 짝대기 살짝 그어지는 거 보이세요? 아, 알겠다. 짝대기가 그어지는 거였네. 살짝 연하게. 와. 아, 여기까지 오면 이제 취소 안 되는 거구나. 아. 어? 어? 잠깐만. 야, 이게, 이거, 이거가 두 개가 아니었어? 하나였어, 이게? 아니, 저게 끝이 아니었다고?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하나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였다고? 안에 뭐가 설치되는 거가 있었는데 그 설치되는 거를 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 처음에 분명히 설치되는 게 있었거든요. 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사실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해봐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야, ESC 겁나 눌러도 안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어? 뭐지? 창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체크박스 공간이 왜 이렇게 넓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지? 진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 머리 아파. 머리야. 두통. 체크박스 사이 여기가 너무 넓지 않냐? 그래요, 넓어요. 근데요.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다크 템플러네? 와, 저기에 저렇게 숨겨놨네. 이게 말이 되니? 아, 진짜 머리. 아, 잠깐만요. 아, 저 잠깐만요. 아, 진짜 미안한데 저 약 하나만 먹고 올게요.
저 혈압약 좀 먹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나 혈압약 먹어야 돼. 오늘 혈압이 높은 것 같아. 실제로 먹는 혈압약인데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약이거든요. 야, 이거 악성 코드 해결사 하다가 혈압으로 돌아가시겠다. 돈 벌기 전에 내가 먼저 가시겠다. 아주 악질이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인내심 훈련 캠프는 전용적인 인내심 훈련 소프트웨어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어린이와 성인의 과잉 행동, 부주의 등의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소프트웨어는 건강관리 효과만 있으며 실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 내원하세요. 인내심 소프트웨어. 나는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아니 뭐 없죠? 기소도 뭐 없죠?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유칼립투스 와인 판매에 주목하세요. 필요 없죠? 뭐 눌리는 거 없고, 취소도 없고, 검색 없고. 다음. 취소. 인내 수련 캠프 설치 중. 크게 봐. 판을 조그맣게 보지 말고 크게 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 훈련 캠프 컴퓨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100% 100% 악성 코드 깔렸죠? 설마 여기서 한 1분 기다리면 갑자기 프로그램 하나가 퐁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인내 프로그램이니까. 좋아요. 여기서 1분 기다리겠습니다. 1분 기다리면서 잠시 과자를 하나 먹어보죠. 느낌이 꾸리꾸리하니까 기다려보죠. 자, 지금 요즘에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자주 사먹는 그 화이트 초코 러스크. 아우 속상해 진짜. 아유 씨. 이거 기다리면 저 사진 화면 밖으로 날아가려나? 자, 라이트 버전 설치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이랬는데 악성 코드 설치되면 저거 기다려야 돼 다시? 아, 연계죠. 훌륭합니다. 프롬이라는 사람에게서 최근 당신의 사업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 번들 설치를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 탓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에 게임을 첨부했으니 꼭 시도해 보십시오. 뭐야 이거? 페어리 메이즈 이지 노멀 하드 루나틱 하드. 뭐야 이거? 이런 막힌 길이라고? 야 이지 다이어트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냥 끄면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아 이거 하면서 시간 보내라. 이지로 해보자 한번.
길이 막혔잖아. 어, 저기 돈 같은 거 있다. 보였죠, 방금 동전. 저 동전. 나 동전 보였어? 잠시만요. 이 동전 뭐에 쓰는 거죠? 뭐야? 아, 스페이스로 먹는 거네? 픽업. 세트 코인. 코인을 저기에다가 넣는 건가 봐, 먹어서. 좋아. 아, 이렇게 해서 클리어 하는 건데, 이게 다예요? 하여튼. 나가, 그냥. 별거 없었네. 일기 삭제. 어, 빵집 아저씨가 저한테 돈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도움 드렸던 분들이 또 다 메일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들. 게임 껐다 키면은 메일이 와 있는 거 아니야? 아, 메일 왔다. 저는 태피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 직접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에서 일하는데 궁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2천이 아니잖아? 30만이고 저는 28,000이에요. 국왕께서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고 궁궐에 오셔서 일하면 폐하께서 매우 기뻐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커미션이 한 달 뒤에나 발행될 수 있을 것 같대요. 휴신, 컴퓨터 전문가라도 시간 조작을 모른다면 정말 한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응? 예? 뭔 말이야? 컴퓨터 시간 바꾸라는 건가? 나 컴퓨터 시간 바꾸는 거 모르는데? 컴퓨터 시간 어떻게 바꿔요? 그거 어떻게 설정해요? 한 달 노방종이요? 오른쪽 아래 시간 우클릭. 자, 시간 조정. 똥으로 날짜 시간 변경. 10월. 오, 됐다. 안녕하세요. 이건 놀랍고 작은 농담입니다. 오, 한 달 전에 우리가 몰루 연락해서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손이 모두 도난당하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무튼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톰씨, 당신이 궁궐에 와서 내 동료가 온다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오, 한 번에 30만 달러. 그럼 이거를 지불을 하면? 당신은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어줬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풀고 취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으며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되었죠.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All. 아, 저희 반품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톰 씨. 여행 비용을 지불하셨으니 여행에 관해 시간 여행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어젯밤에 나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요. 뭐 기타 등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네요. 테티스 타임스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여행을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놈. 뭐야 이거. 돌아온 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일푼처럼 보이는군요. 아. 해적단의 작전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당신에게 상당한 계획을 빌렸다. 앞으로 빌린 돈을 모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게 되는데 진심이길 바랍니다. 예? 뭐요? 자, 이제 톰의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게임의 저자입니다. 아, 이것이 톰의 이야기의 끝이며 미래로 돌아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적당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로 첨부했다고 하네요. 이제 톰은 1999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간의 적당은 작업을 완료하고 빌린 재산을 반환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악성 코드라는 게임이 클리어가 되나 봅니다. 야, 게임이 참 뭐라고 해야지? 독특하다. 재밌었는데 아 머리 아프다. 아, 나 혈압약 먹고 나서 이제 좀 혈압 돌아오고 있는데 벌써 끝났네. 약간 좀 그 머리가 어질어질했는데 아무튼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그 일단 제일 먼저 이 게임의 시작점부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게임 처음 시작할 때 한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 게임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의 그 구글 메일이 왔어요. 스팀으로부터 악성 코드가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메일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메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한 10번 정도 메일을 읽어봤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스팀에서 악성 코드가 날아왔다고? 하면서 그 버튼을 못 눌러가지고 한 10번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가 결국 눌렀더니 아, 이게 스팀 게임 이름이 악성 코드더라고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약간 도스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스 시절부터 해서 윈도우 시절, 윈도우 97?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뭔가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이거저거 설치하고 깔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깔렸던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던 악성 코드 중에 제일 최악이지 않았나. 악질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고요.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예, 악성 코드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작고 굵었다. 좋았다. 재밌었습니다.